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네이버에서 새로 나왔다는 자동 채색 AI 채색 사이트. 어? 이거 유미 아니냐? 뭐로 해볼까? 나 아는 캐릭터가 세포들로 해볼까요? 한번? 이거를 한번 찍으면? 아니! 그럼 분홍색을? 우와! 아니 이거 혼자 다 하는데? 내가 할 게 없어 이러면은? 이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. 아 위에 덮어 씌우기도 되네 그냥. 아 이런 식으로? 일단 다 지워봐. 다시 하나하나 색칠해보자. 분홍색깔로. 여기도 그냥 자동으로 색칠이 돼버리네? 아 근데 확실히 약간 번지는 느낌이 있다. AI가 해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? 그치 이래야 약간 좀 세포 같지? 아, 완전 비슷하긴 안 된다. 좀 번져가지고. 아 됐다! 이렇게 한 것 같은데? 오! 귀여워! 완전 채색하기 귀찮을 때 여기 가져와서 해도 되겠다. 그치? 이거 혹시 그냥 캡처한 파일도 되나? 채색하기. 우와! 이거 한번 채색해볼까요?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? 야 괜찮은데? 이제 여기다가 분홍색 옷. 오! 완성! 오 잘 됐나? 양아치 완성이야 이러면. 아 채색 개쩌는데 이거? 와 이게 기술력이란 말입니까? 휴먼? 양문호. 양문호입니다. 와! 몸까지 자동으로 해주네? 야 왜 이렇게 곰팡이 피었냐 얼굴에? 오! 이러면은 완성! 아니 근데 이러면은 그림 그릴 때 너무 편하겠다 이거. 예, 저 같은 경우는 채색을 안 하고 낙서만 엄청 하는 사람이라 스타서 안 하거든요. 다음에 뭐 그려볼까? 이거 이런 복잡한 것도 된다고? 이걸로 된다고? 에 사기치지 마! 아 진짜! 아 사기치네 얘! 개사기야 이거는! 아 이게 어떻게 돼! 얘 이건 데이터가 있는 거나 옛날에 그렸던 폰케이스 그림 한번 클릭해볼게요. 똑같이. 아 뭐야 이거! 이거 좀 나... 좀 새로운데? 새로운 양아지 캐릭터? 와 머리 변하는 거 봐. 이거 맞아? 점점... 뭔가...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병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여기선 잘 안 되네. 아 이거 근데 기존에 있는 아니 여기 그림은 왜냐면은 한 번만 이렇게 탁 만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. 아니 아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당연히. 혹시 님들 그림 중에 좀 쓸 수 있을 만한 거 있을까? 될까? 탈색 한번 클릭 딱. 오 이거? 오, 잘 바뀌는데? 손이 딱 잘 나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오, 완성! 자, 채색해드렸습니다. 스케치로 남은 그림들? 오, 잘 보이는데? 이 친구로 한번 해볼까? 한번 단발 아지를. 와! 이건 색칠놀이 하는 것 같아, 무슨. 평소에 사용하지 못한 색을 해보자. 와! 귀여워! 짜잔! 와! 에고 일지 맞아, 이거? 다른 그림 없으려나? 와! 오지는데? 자,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볼까요? 아예 모르는 캐릭터로 해보자. 채색해보겠습니다. 와! 와, 완전 다른 캐릭터 나오네. 와, 근데 채색 잘한다. 이야. 아니, 근데 이 정도만 보면은 사람이겠다 싶을 것 같아. 다른 스케치 한번 볼까요? 오케이. 귀여워. 채색해볼게요. 오! 이거 진짜. 댕댕이다, 댕댕이. 초코댕댕. 아! 저 그. 썸네일러 분께서 그림을 보내주셔가지고. 썸네일러 분의. 그림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. 자, 썸네일러 분이 선화를 보내주셨습니다. 난 일단 조금 누나 느낌으로 가고 싶어. 누나 얼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오토 가자! 보라 색깔! 와! 야, 미쳤는데? 야, 성능 확실하네! 이거 한 번만 하나 더 해보자. 와! 와, 개 이쁘지 않아? 이제껏 나왔던 아지들이 이게 첫 번째 아지. 약간 푸릇푸릇해. 그리고 다음이 퍼링 아지, 블루 아지. 세 번째 댕댕 아지. 이건 진짜 그냥 댕댕이 같아. 얘 이제 포도 아지. 얘 마지막
뱀파이어지. 아, 다 너무 이쁘다. 어, 근데 혹시 완성본 색깔에 맞춰서 색칠을 하면 그대로 나올까? 어, 좀 궁금하다. 어떻게 나올지. 아, 힌트 150개밖에 못 찍는데. 젠장. 야, 이대로 해야겠는데? 가자! 이야! 원본 AI. 와! 와, 이거 뭐야? AI 개쩐다. 여기 내가 살짝 명암 두려고 하나 찍었거든, 몇 개. 표현이 되기는 하네, 이쪽이랑. 야, 성능 확실하구먼, 이거. 장난 없긴 하네요. 와, 이거 그림 공유해주신 우리 썸네일러분 감사합니다. 와, 이분도 좀 궁금한데? 아, 그럼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아니, 미쳤어! 너무 예쁜데? 아, 이거 안 써볼 수가 없다. 이거 약간 쿠키로 써보자. 들어가자! 와! 좋니? 왠지 알바할 것 같은 누나야. 와, 개 이뻐! 오진다. 이거 진짜 내 캐릭터 맞냐? 아니, 내 캐릭터 맞냐? 너무 예쁜데? 뭔가 맥도날드 같은데 알바하실 것 같아. 여기 모든 아지들이 모였네요, 여기. 맥도날드 아지, 뱀파이어 아지, 포도 아지, 댕댕 아지, 블루 아지, 찐민 아지. 와, 아이, 님들 그림 너무 대박 아니에요? 와, 이 금손들. 아, 이쁘다. 아니, 이런 색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지? 요? 그게 좀 놀라워, 나는. 야, 캐릭터 바꿔야 되냐? 아, 바꿀까? 아, 말이 없네. 아, 이거 뭐냐? 잘 보면 옷에 명암 잡아져서 들어가고 홍조도 그니까요, 있는 게 제일 그니까요. 여기 보면은 명암이 은근 들어가 있어.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. 얘가 뭘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? 저거 그냥 둘리에 나오는 도우너 아니야? 아니야! 아니거든요. 나 행복해. 내 캐릭터로 이렇게 이쁜 그림들과 이쁜 채색을 보니 나 너무 행복해. 아, 나 너무 좋아. 내 캐릭터인데 좋아. 뽕찬다야. 아,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뽕찼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캐릭터 그 이쁜 선화를 저한테 선물해 주셔가지고 만족한다. 휴. 근데 색깔의 중요성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인상을 결정한다니까. 나는 여기까지만 탐방해봅시다.